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여야 정치권이 총선 체제에 들어가면서 분주합니다. 민주당은 총선 기획단에 참여할 13인 13명의 명단을 먼저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원회 구성을 알렸습니다. 자, 우선 먼저 시동을 건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등판했습니다. 총선 기획 단장이 됐는데 여성과 청년 비율이 30% 이상으로 총선 기획단을 꾸렸습니다. 역시 바로 비명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자, 김대현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뭐 친명 일색이라고 반발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권을 장악하는 것은 공천의 권한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사실상 정말 그립을 확실하게 질 수 있는 뭐 절호의 어떤 기회랄까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총선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당의 주류인 이재명 대표 체제 또 친명이라고 부르는 그 세력들이 다가오는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거. 이거는 뭐 역대 어느 정당도 네. 이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비주류는 늘 반대해 왔고,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틈만 나면 좀 반대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조정식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좀 젠틀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정식이라고 하는 분이 총선 기획에 어떤 단 한 글자도, 한 토시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무작정 비판을 한다. 비명이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친명이든 비명이든 지금 이를테면 자신들의 공천의 어떤 권한, 입지 이런 거를 그 좀 지분을 좀 나누는 중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총선기획단 구성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한 3석, 4석 정도가 지금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비명계 어떤 인사들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인원 충원이 좀 될 것 같고, 저는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본인이 좀 내려놓는 것. 예를 들면 인천 개항을 해서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준석 전 당대표 말대로 대구에 출마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네. 정말 이 도발적인 어떤 자기 내려놓기가 먼저 선행된다면 사실 이런 비명계의 목소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아지지 않을까. 네. 또 한편으로는 친명계라고 하는 세력들도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물갈이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30-40% 아니면 절반 가까이 되는 친명계 의원들도 물갈이를 하는 그런 그 선제적 조치를 이재명 당대표가 할 수 있는가. 그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굳이 짚자면 민주당의 틈만 나면 비명 하면서 비명계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 비명계 세력이 한 30-40명 됐다고 한다면 네네. 요즘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은 딱 손에 꼽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원욱, 이상민, 아니면 뭐 조웅천, 서른 의원 뭐 이런 서른 정도. 예. 예. 그러니까 비명계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키워왔지만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명계의 입지가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렇군요.